여러분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여기 우리 러브체인 제가 너무 머리카락 길다고 잘라서 이제 물꽂이 해놓는다고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보니까 제법 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제가 더 두면 계속 그냥 두면 또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까 그냥 뿌리 한번 보실래요? 뿌리 난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보이죠? 여기 뿌리. 뿌리가 많이 났어요. 여기 보세요. 다 이렇게 뿌리가 거의 다 났어요. 이렇게 여기 났죠? 여기들 뿌리 많이 났죠? 이렇게. 실 뿌리가 많이 났죠? 요 아이를 제가 심어줄 겁니다. 그때 너무 깊이 담지 말고 여기 끝쪽에 이파리 없는 쪽에 담고 뭘로 하나 뜨지 않게 살짝이 눌러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뿌리가 다잘 내렸어요. 그 진짜 악조건 속에서도 뿌리를 많이 내려가지고 제가 오늘 심어줘야 되겠어요. 적당한 시기에 심어주는 것도 얘들을 보내지 않고 잘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요 보세요. 요 뿌리 다 나왔죠? 뿌리 일부 안 나온 아이들을 어쩌다 있어요. 이런 거안 나왔어요. 줄기가 시원찮은 애들은 줄기를 또 새로 뽑아내고 잘라버리고 가지런히 맞춰서 요 뿌리 다 났죠? 거의 다 나왔어요. 새뿌리가 나고 있고 나고 이거 보세요. 전부 다 났죠. 이렇게 흙에 그냥 살포시 묻어주기만 하면 돼요. 너무 거름기 많은 흙에 묻지 마시고요. 약간 척밭해도 얘들은 잘 살거든요. 제가 그냥 물을 많이 줘도 살고 물을 좀 말라도 살고 물 마른다 싶으면 얘 하트 모양이 조금 새들새들해요. 그때 또물 듬뿍 주시면 얘들이 또잘 살거든요. 그때 약간 안 좋은 애들은 좀 잘라내고요. 이제 심어줄게요. 여름 습한 여름에 잘 견디고 뿌리 잘 내려줘서 이쁜 하트 모양 러브체인입니다. 또 하나의 러브체인 화분이 늘어났죠. 러브체인 제가 꽂아놓은 위에다가 또 살포시 얘를 너무 키만 커가지고 이 벵갈 고무나무 떡갈나무 같이 생겼어요. 얘를 뚝 잘라서 또 여기 옆에 살포시 기대놨더니 얘가 또 이렇게 뿌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? 하얗게 뿌리가 그 사이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딱딱한 나무에도 이런 뿌리가 나온답니다. 신기하죠? 이 뿌리 나온 거 보세요. 이렇게 또 조금 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얘는 또 뿌리가 조금 더 나오도록 담궈둘게요. 요거 이제 독방 차지하게 생겼네요. 요렇게 요렇게 엉덩이만 너무 깊이 넣지 마시고요. 지금 보죠. 한 밑에 끝쪽에만 당기게끔 물꽂이 할 때는 너무 푹 담그면 썩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. 요거를 예전에 도영공방님 만났을 때 멀쩡한 차 주전자를 구멍을 빵빵 내가지고 저한테 화분 하체 심으라고 준걸 넣어놨던 이곳에다가 제가 심겠습니다. 흙은 뭐 그다지 뭐 크게 뭐 까탈스럽지 않으니까요. 일단 배수층만 잡아주고요. 짜투리 흙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. 어차피 까탈스럽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일단 배수층을 만들어주고요. 난석이 저는 쓰기에 좋더라고요. 난석이 가볍고 한번 깔아줄게요. 그래가지고 제가 흙 쓰던 거 거기다가
뭘 조금 뭐 상토 조금 섞어주고 그래도 물이 없는 아이라 그냥 그렇게 심어줄게요. 밑에 상토랑 섞인 흙 그 일부 넣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 상토 성분이 없는 일반 흙을 한 벌 깔았습니다. 너무 막 거름 성분이 많으면 여름에 지금 또 물러서 애들이 힘들까봐 조금 더디 자라더라도 조금 거름기가 적은 걸로 제가 심어 줄게요. 가지런히 해서 그냥 흘러내릴 부분 이렇게 꼭지가 앞으로 오면 더 이쁘겠죠. 요 손잡이도 있고 해가지고. 근데 이걸 앞으로 잡고 제가 심을게요. 뿌리 나온 거 보세요.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. 기특하게 기특합니다. 이 더운 여름에 약간 깊이 묻어주면 좋습니다. 이게 또 머리카락이 길어요. 길면은 무게가 있잖아요. 또 뒷면에도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요. 러브체인이 전에 제가 삽목해서 저번에 또 한번 같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죠. 이렇게 다육이 이 흙을 위에 올려줘도 좋고요. 무난하게 잘 큽니다, 얘는. 그래서 뭐 크게 분갈이 하는 것도 크게 신경 안 쓰고요. 이 여름에 물꽂이도 그렇게 됐을 만큼 이렇게 뛰어나오면 안 되죠. 이렇게 깊이 푹 묻어줄게요. 예를 전에 제가 물꽂이 할 때 뿌리를 살짝이 눌러줬듯이 또 위에 살짝이 눌러줄게요.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막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 애들 뿌리 내릴 때 힘들겠죠. 그러지 말라고 제가 위에 살짝이 눌려줍니다. 제가 하는 방식이죠 뭐. 길이가 있는 아이들은 아래로 이렇게 쳐져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긴 걸 심을 때는 항상 이렇게 조금 눌러준다 생각하고 옆에 다육볼 부드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채워줍니다. 이렇게 물은 제가 조금만 주겠습니다. 이렇게 심어줬고요. 물은 그냥 가장자리 쪽으로만 한 번만 둘러줄게요. 여태까지 물에 있던 아이들이지만 흙에 심어줬으니까 가장자리로 이렇게 주면 요 중앙에 심어진 요 뿌리들이 물 먹고 싶어서 막 쭉쭉 뻗겠죠. 그러면 뿌리를 더 빨리 내리지 않을까 제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. 늘 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또 러브체인 식구가 또 늘었네요. 이렇게 늘었습니다. 옆에 원래 심어놨던 아이 이거 다이소 1000원짜리 구멍 없는 플라스틱 그릇 있죠. 거기다 심었어요. 아이고 여기는 긴 화분에 심었던 아이 지금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원래 엄마는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. 이렇게 러브체인 화분이 몇 개나 됐어요. 또 요 러브체인 화분이 어느 집으로 갈지 또 궁금합니다. 엄마는 여기 있지요. 정말 엄마가 착해요. 그래서 식구들을 많이 늘렸어요. 이거 보세요. 또 이렇게 키가 컸어요. 이렇게 러브체인 오늘도 정식해 주면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. 러브체인 어디로 시집 보낼까요?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